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자라와 코스 매장 방문 영상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자라 세일 제품이 추가되었어요. 전 운 좋게도 바로 그 당일에 다녀왔습니다. 신상도 많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추가 세일 들어간 제품들 먼저 살펴볼게요. 원피스류 4점이 있었는데 가격이 모두 19,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트위드 원피스는 가격 대비 너무 예뻐서 둘 다 입어봤어요. 하운드투스 체크 원피스도 괜찮았습니다. 이 보석 단추 트위드 원피스, 스퀘어넥의 그린그린한 색감이 4종 원피스 중 제일 예뻤어요. 금장 단추 에코레더 자켓도 기본 자켓으로 좋을 것 같은데 29,000원! 진짜 싸다 싸! 이자벨 마랑 느낌의 체크 오버셔츠들도 3종 있었는데 모두 29,000원! 첫 번째 체크이고요. 두 번째 체크입니다. 둘 중에 전 첫 번째가 더 예뻤어요. 세 번째 체크예요. 전 이게 원픽! 블랙 바탕에 네온 색감이 적당히 조화롭게 예쁘더라고요. 안감은 유광의 누빔으로 되어 있어서 안감이 보여도 뭔가 유니크해 보이고 따뜻할 것 같아요. 유광의 빵빵한 숏 패딩도 할인해서 29,000원이에요. 빵빵하게 귀여운 느낌의 패딩이고 가성비 좋은 숏 패딩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상 정상가 제품들이에요. 이 니트 봄 느낌 나고 귀엽고 예뻐요. 완전 취향 저격당한 반짝이 트위드 가디건 발견했어요. 핑크, 아이보리, 골드실의 조화가 너무 예쁘고 은은하게 얼굴을 살려줄 것 같은 화사함. 이런 건 입어봐야죠. 영상 중반에 입어볼게요. 진짜 진짜 예뻐요. 할머니 느낌 나는 오버니트 베스트도 포근해 보이고 예뻤어요. 제가 또 할머니 니트 같은 것들도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할머니 니트 룩이 꽤 많이 나와 있어서 괜찮은 것들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줏빛의 할머니 니트 베스트인데 실제 색감은 더 예뻐요. 카멜색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보리 스커트나 원피스에 보헤미안 느낌 나는 카멜 크로스백 매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민트와 보라 연분홍이 여리여리하게 예뻤던 할머니 니트 3. 민트빛이 감도는 자개 단추가 오묘하니 너무 예뻤어요. 이것도 입어보려 했는데 못 입어보고 왔어요. 아쉽 아쉽. 2월에 또 가면 입어봐야죠. 꺅! 이것도 완전 취향 저격 과일 니트예요. 할머니 니트 4. 이것도 꼭 입어봐야지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지 뭐예요. 진짜 이거 강추예요. 할머니 니트 5. 노란 꽃잎이 달려있고 하늘색과 연보라색의 중간 그 어디쯤? 그런 색감이에요. 이건 옅은 오렌지빛의 니트 조끼도 있어요. 다음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크롭 반팔 니트 티셔츠와 가디건 세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 너무 예쁜 연보라빛이라서 눈에 딱 띄더라고요. 뭔가 제니씨가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연보라, 그레이, 옅은 오렌지 세 가지 색상이 있었습니다. 가디건도 같은 색상으로 있어요. 연보라색으로 입어봤답니다. 쨍한 파란색 트위드 자켓이에요. 보석 단추가 역시 포인트. 왼쪽 뒤에 파란색 바지나 진, 화이트 진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색감 잡는 게 조금 어려웠던 트위드 트리밍 블라우스인데요. 넥 부분에만 금장 단추가 달려있어서 깔끔하고 트위드 트리밍이 포인트로 예뻤어요. 어플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그냥 그저 그런데 실제로는 꽤 예쁜 제품이랍니다. 가운데 플리츠 주름이 있어서 뒷모습도 예쁘죠? 마주맛 진주 버튼 가디건인데 이것도 예뻐요. 이런 오버사이즈 V넥 가디건 예뻐서 늘 사고 싶은 스타일인데 전 키가 작아서 이런 스타일을 입으면 단점이 더더 부각되더라고요. 예쁘지만 저는 입어보지 않고 패스합니다. 크롭한 기장의 깔끔한 트위드 자켓 발견했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입어보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통통 튀는 컬러의 크롭 트위드 탑도 예뻤어요. 아이돌이 입으면 예쁠 듯. 크롭한 기장과 깊은 V넥이 이너는 필수일 듯한데 예쁘게 입을 이너를 찾아 매치하기에는 현실 세계에서 귀찮고 어려울 듯해 보여요. 그냥 이것만 입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서요. 이건 블랙 색상의 트위드 셋업인데요. 화이트 스티치가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숏 팬츠와 셋업으로 입으면 상큼하고 귀여울 것 같아요. 젊은이 룩으로 추천합니다. 하늘 하늘 너무 예쁜 봄 라일락 향기 물씬 풍기는 시폰 원피스예요. 연보라색 꽃들이 원피스에 한가득 펼쳐졌고 치마 프런트 주름을 보니 마주맛이네요. 아직 추워서 피팅은 안 해봤지만 이거 진짜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뒤에 나올 연보라색 니트와 함께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래 오버서울 부츠와 매치하면 진짜 예쁘고 멋진 룩이 완성될 듯합니다. 강추! 꽃무늬 원피스와 함께 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연보라 니트예요. 이것도 실제 색감이 잡히지가 않네요. 아무튼 실제로 정말 예쁜 색감이라는 건 확실. 어깨 부분 셔링이 독특하게 잡힌 니트라서 이것도 입어보고 싶었는데 못 입었어요. 지금부터는 호랑이해를 맞이한 기념 호랑이 니트들을 보여드릴게요. 강렬한 호랑이 기운을 받을 것만 같은 빨간 호랑이 니트,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너는 지금 매치한 것보다는 단색 이너를 매치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 조끼는 블루 그레이 톤이어서 아까 호랑이보다는 조금 무난해진 느낌. 이번 호랑이는 좀 더 귀염귀염해요. 넥은 꽃잎 레이스로 니팅되어 있고 자수로 아플리케 되어 있어서 디테일이 나름 살아있어요.
이 니트도 마찬가지예요. 귀염지죠? 호랑이띠라면 기념으로 구입하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퀼팅 자켓도 입어보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패스했어요. 봄바람 차갑지만 칙칙한 옷들 말고 봄 느낌 내고 싶을 때 입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카메라빨을 너무 안 봤네요. 실제로 너무너무너무 귀여운 니트예요. 물론 실제로도 아주 살짝 잉스러운 색감이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입어보면 더 마음에 들어버린 니트, 조끼도 있어요. 진짜 귀여워요. 자, 이제 고른 옷들 입어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룩 짧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자라 셔츠에 니트는 1세컨즈, 스커트는 산드로, 백은 샤넬, 슈즈는 자라에서 구입했어요. 첫 번째는 에코레더 자켓 세일 제품 입어봤어요. 사이즈는 원래 사이즈 입었는데 팔뚝이 약간 낑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편하게 오버사이즈로 입으실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신 거울로 봐도 소매가 너무 슬림해서 낑기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블랙 색상이 기본 자켓이지만 레더 소재로 다른 자켓과 차별을 두고 싶으시다면 이 자켓을 세일가에 득템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금장 단추가 좀 저렴한 티가 나긴 하지만 저도 순간 혹할 정도로 괜찮은 아이템이긴 했어요. 뒷면에 스크래치 보이시나요? 세일 기간에 불량 확인은 필수! 다음은 마랑 느낌의 오버셔츠예요. 이건 매장 방문 전 어플에 새로 뜬 거 보고 몇 가지 제품하고 일단 주문해놨던 제품이었어요. 깨알같이 주머니도 있어요. 합격! 매장에서 입어보며 자라 어플 다시 확인해보니 온라인은 금세 다 품절됐더라고요. 정가 129,000원이었는데 29,000원이라니 진짜 가격 최고! 그리고 모 함유량이 22%로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직장에서 입는 작업복 같은 거 4-5년 전에 자라 세일 때 샀던 거 계속 입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좀 입다가 내년 겨울부터 이걸로 바꿔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가오리 소매라서 두꺼운 니트 입어도 걱정 없고 편하게 입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실제로 보면 가격 대비 트위드 퀄리티 대박인 원피스입니다. 단, 파임이 깊어서 이 원피스는 이너 필수예요. 화이트와 블랙 이너를 챙겨와서 또다시 입어봤어요. 실제 색감은 촬영한 영상보다는 온라인상의 색감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가 너무 예뻐요. 어깨 패드가 좀 두꺼운 편이어서 발망 자켓 느낌이 나더라고요. 입어본 적은 없어요. 이번엔 블랙 이너로 바꿔 입어봤어요. 마스크까지 블랙이어서 계속 연장된 느낌이라 이상하네요. 패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패드를 빼고 입기도 하더라고요. 어조비인 저는 패드 환영합니다. 트위드 색감이 핑크 WOC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옷핀 장식은 실버라 통일감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원피스 놀라운 가격 19,000원에 득템! 다음은 초록초록한 트위드 원피스예요. 이 아이도 19,000원. 영상으로 보면 이 원피스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소재는 앞에 원피스가 압승이에요. 그래도 이 원피스는 인어는 무조건 필수는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 더 좋긴 하지만 갈 곳 없는 아주미는 인어 필수겠죠. 그리고 좀 붕 떠서 결국 이너 필수요. 이 원피스는 크리스마스 파티룩으로 너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인간 트리 그 자체겠죠? 빨간 산타 모자 쓰고 사진 찍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감도 잘 덧대어 있어요. 이번 아이템부터는 신상입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너무 귀여운 곰돌이 푸 니트예요. 환타가 생각나는 오렌지 색상이고 다른 색들도 다 그 색깔에 충실한 그런 색이랄까요? 12색 중엔 좀 애매하고 24색 색연필 같은 그런 색 같은 느낌이에요.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욕이 치솟았지만 잘 참아냈어요. 뒷모습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말 하트 뿅뿅이에요. 청바지랑 매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청바지랑 같이 입어봤어요. 진짜 이 니트는 뒷모습이 킬링 포인트. 너무 귀여운 푸야. 다음 세일까지 남아있어 주렴. 다음은 색감도 이쁘고 크롭한 기장이어서 더 마음에 드는 트위드 자켓입니다. 브라운 스커트와도 색감이 찰떡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셋업으로 나왔어도 참 예뻤을 것 같아요. 특히 미디 기장 H라인 스커트였다면 볼 것도 없이 세트로 구매했을 텐데 아쉽다. 색감은 지금 이 색감이 제일 비슷해요. 차분하면서도 얼굴 밝게 해주는 색상이에요. 진짜 예뻐요. 블랙 보석 단추까지 과하지 않게 딱 이 자켓에 어울리는 단추라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청바지와도 매치해봅니다. 지금과 같은 기본청에도 잘 어울리고 진청, 연청, 블랙청, 화이트청까지도 잘 어울릴 것 같죠? 블랙 슬랙스에도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진짜 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날 신상 중 원픽은 바로 이 가디건이었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두께감은 얇아서 4월 말에서 5월은 되어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봄의 가디건이라 칭하고 싶을 정도로 화사하고 꽃향기가 날 것 같은 가디건.
초신상인 건지 아직 온라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옆구리는 살짝 위로 둥글려 올라가서 절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밋밋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끝단이 말아 올라가는 것도 방지해줄 것 같고요. 화이트톤의 이너를 입으니 좀 더 화사해진 것 같아요. 청바지와 매치해도 잘 어울려요. 화이트 원피스와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화이트, 아이보리, 버터 이런 색감의 스커트와도 다 매치하기 좋을 가디건 정말 강추합니다. 다음 헬머니 가디건. 톡톡한 두께감의 니트이고 그래서 입었을 때 따뜻했어요. 이거 근데 그냥 니트만 볼 때는 입었는데 입으니까 핏이 애매해서 저한테는 별로인 것 같아요. 소매 기장은 너무 길고 통도 넓은 데다가 뭔가 전체적인 기장감이 저에겐 영... 바지보다는 스커트에 매치해야 저에게 나을 듯한 니트였어요. 다음은 연보라 색감의 니트 티셔츠와 가디건 세트. 입었을 때 부들부들한 촉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온성도 나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색감 하나는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소재가 그리 좋지는 않아서 세일가에 구입한다면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라 쇼핑을 마치고 급히 코스로 달려가 봅니다. 첫눈에 너무 예뻤던 니트 베스트. 왼쪽 블랙진이랑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 앞쪽에 니트 베스트도 예뻤어요. 소재가 다른 스퀘어 무늬가 독특하더라고요. 첫 번째 베스트 대어봅니다. 양털 캡도 써봤어요. 이건 2년 전인가부터 나왔던 반팔 니트인데 올해도 나오나봐요. 인기 제품. 캐시미어 블럭 가디건도 예뻤어요. 상콤상콤. 머플러 색감도 너무 예뻤어요. 아크네 머플러 느낌으로. 이번 코스에서 제일 예뻤던 제품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서 입틀 막. 안에 셔츠형 원피스 입고 이 베스트 입고 벨트 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았어요. 소재감이 찰랑찰랑 진짜 좋았어요. 강추추! 1월 월간 자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